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다리 운동을 할 때 남자분들이 특히 빼먹지 않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을 할 때 이제 스쿼트라든지 뭐 레그 프레스 이런 좀 다리 전체적인 힘을 쓰는 운동을 하고 이 레그 익스텐션을 꼭 하게 되는데요.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고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그 머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구는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밀어 올리는 동작이죠. 현재는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의 각도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예전의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좀 의자가 평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외측 관근, 내측 관근, 중간 관근, 이렇게 대퇴 직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좀 대퇴를 끌어당기는 이 직근에 참여를 좀 많이 편하게 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통의 머신들이 이렇게 경사가 있게 나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무게의 축이 예전에 이렇게 좀 중간에 있었고 요즘 나오는 기구는 이렇게 좀 옆에 연결이 되어 있죠. 이렇게 중간에 있게 되면은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도 그 머신의 변형이 잘 오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방식은 불편함은 없지만은 좀 쓰다 보면은 기구의 변형이 좀 올 수 있는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옛날 머신과 지금 머신의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. 그러면은 요거는 대퇴 직근을 좀 쓸 수 있다면은 얘는 이렇게 평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아래로 누르는 힘을 좀 쓰기 편합니다. 그래서 외측 관근, 내측 관근 쪽에 힘을 잘 줄 수가 있거든요. 오히려 이런 운동을 할 때 여기서 잘 얻을 수 있는 근육들을 좀 놓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보통 여기 축이 되는 이쪽이 자기 무릎을 관통하게끔 의자 조절을 정확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좀 밀착된 상태에서 빈 공간이 없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패드는 발목 위에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줍니다. 자,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꿈치를 이렇게 당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좀 기본 운동으로 좀 하고자 한다면은 당겨주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.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꿈치를 당긴 상태에서 피게 되면은 뒤쪽에 햄스트링 쪽이 좀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당기는 게 동작을 좀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과 더불어 처음 할 때는 발목을 좀 편하게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앞꿈치를 당겨 놓은 상태에서 이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당기게 되면은 좀 편하게 이거를 들기 쉽게 됩니다. 그래서 대퇴 직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육 운동이라는 게 사실 힘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대퇴 직근을 힘을 주려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관근 쪽으로 외측 관근, 내측 관근 이런 분리를 주려고 한다면은 이쪽에 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아래로 누르는 힘을 주면서 끌어당겨 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보다는 아래로 약간 누르다가 마지막에 당겨주는. 그래서 어차피 경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에 가면은 이렇게 당겨져서 직근에 힘이 잘 들어갑니다.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굽어지듯이 이렇게 당겨주고요.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아랫배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손잡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살짝 견갑에 긴장을 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듯이 진행을 해줍니다.
자, 오늘 레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레그 익스텐션 하면은 대퇴사두를 완전히 고립해주는 좀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사실 스쿼트 같은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해도 부족한 어떤 그런 자극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레그 익스텐션만한 게 없는데요. 그래서 오늘 했던 어떤 그 힘을 쓰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직근을 쓰는데 너무 이렇게 드는데 너무 습관이 배어 있고 이렇게 누르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은 이런 요가 매트를 이용해서 얘네가 좀 평평해질 수 있도록 해서 좀 앉아서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누르는 느낌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눌러놓고 끌어당기면서 자세를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. 운동하실 때 꼭 적용하셔서 운동해 보시고 다음 운동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